자, 여러분들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548페이지 6번. 이 공동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려는 사업 주체들. 아파트 같은 공동택만 딱 건설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택이 재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 시설이 들어갑니다.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부대시설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단지에 들어와 사는 입주자 등이 이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감,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시설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택에 딸린 시설을 부대시설 하고요. 입주민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그런 시설을 복리시설합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이런 복리시설 종류가 뭐가 있고 부대로서 종류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의 주택단지가 조성되어서 아파트 같은 것이 건설됐대요. 주택단지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들어가요. 도로, 뭐 상하수도 이런 거쫙 전기, 가스, 전기난방 이런 거쫙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밖에 주택단지 밖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주택단지 밖에 있는 그런 시설을 주택단지 안에 있는 그런 기관사라고 연결해 줘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간선시설입니다. 간선시설 이런 것들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은 부대시설에 해당 것이 뭐가 있고 복리시설에 해당 것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기간시설이 있는데 기간시설하고 간선시설의 내용을 살짝 좀 비교해서 알아주시면 돼요. 먼저 부대시설을 좀 체크하면 부대시설에 해당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7개만 머리에 딱꼭 넣어두셔야 돼요. 이렇게 주택단지를 건설해서 공동택을 아파트 같은 공동을 건설해서 공부하고자 할 때요. 이 주택의 재기능을 다 발휘하도록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이렇게 담장도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도로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단지 안에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 주택단지 안에 도로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방범시설도 넣어야겠죠. 주민들의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방범시설. 그다음에 여기 아파트 단위로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그만한 관리사무소도 필요하겠죠. 또 경비실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부대시설합니다. 부대시설.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방범설비, 관리사무소, 경비실. 그다음에 여기 이 주택의 재개를 다 발휘하려면 뭐 승강기 설비 같은 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 다 건축설비를 합니다. 건축설비. 그리고 이 주택이 재기능을 달라면 입주자들이 그 운행하는 승용차 이런 거 있잖아요. 차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담장, 주택단지 안 도로, 건축설비, 방범설비,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차장. 자, 크게 보면 부대시설 해가지고요. 오른쪽에 549페이지 1번 쫙 봐두세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도로, 방범설비, 대피설 봐두시고요. 2번 건축설비 이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하시되 어떤 거 하나 보냐? 3번에 경비실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 4번 하나 봐두세요. 4번 요즘에 뜨고 있는데 4번 자동차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그거 체크하세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은 그렇게 부대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복리시설 보겠는데요. 복리시설은 이 주택단지에 들어와서 사는 입주자 등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해요. 그 대표로 아이들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는 시설 있죠? 어린이터. 더 크면 유치원에 가서 놀아야 되겠죠? 또래 집단이 같이 해야 행복해집니다. 또 연세가 많으시면 경로당 가서 노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남녀노소를 방문하고요. 바로 운동을 열심히 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민 운동시설도 있고요. 이것도 봉쇄를 하래요. 그리고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살면 더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시설이 있어요. 주민 공동시설. 그 다음에
바로 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보면 다 수퍼 같은 구매설 있죠? 이런 것들 다 걸린 생활을 합니다. 이런 걸 자주 이용하시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리서류 종류를 보면 거기 1번 꼭 읽어두시고요. 그리고 2번 그 사회복지관도 이에 해당하거나 그거 하나 받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따는 기반시설을 공부했는데 그걸 말합니다만은 기간시설하고 간선시설을 좀잘 받으세요. 기간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그다음 전기, 가스, 지역난방, 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간선시설은 잘 받으셔야 돼요. 간선시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택단지 안에 여기 주택단지가 있다. 주택단지가 있다.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로서 아까 도로, 뭐 상하수도, 도, 전기, 가스, 지역난방 이런 거쫙 설치돼요. 밖에 있는 그런 동종시설을 연결해 주는데 이걸 간선시설한다. 그래서 간선시설 받으시고 그다음에 주택단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죠. 이렇게. 주택단지. 그래,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1단어를 맞는데, 바로 다음 각호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을 본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넘어가서 보면, 1번, 2번, 3번. 그리고 바로, 5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도로가 있는데 철도가 있다. 고속도로가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가 있다. 폭 8m 이상인 도시계 예정도로가 있다.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그 5번 그 마지막에 일반 국도 특별시도 그다음에 광역시도 지방도가 있다. 이런 걸로 자.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택단을 인정되면 이것을 하나의 대지 면적을 봐서요. 이 면적 대비 건폐를 적용해서 건축 면적 확보하고 용량을 적용해서 연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주택을 건설해서 올립니다. 만약 이게 이렇게 이것만 하나의 주택을 본다. 그러면 이것만 하나의 대지면적으로 계산해서 이 면적 대비 건폐를 적용해서 건축면적 확보하고 이 면적 대비 용률을 정해서 연면적 확보해서 건물을 올리면 돼요. 주택 같은 거. 우리 법에서는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게 일정한 시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단을 인정해주기는 좀 그렇다. 그러면, 야, 이 시설로, 일정한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이 토지는 법적으로 각각 이것도 하나의 주택단지, 이것도 하나의 주택보지, 이것을 합해서 하나의 주택단을 절대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간주를 하겠다. 어떠한 시설로 분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하냐, 법적으로. 이게 바로 사람이 이쪽으로 갈수 없는 그런 철도가 있다. 고속도로가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다. 그러면 어때? 이쪽으로 넘어가 안 되죠. 법적으로 위험하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은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을 해줄 수 없고 별개의 주택으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것들을 봐두시고요. 특히 이것이 일반 도로다. 일반 도로교는 이 폭이 몇 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이 땅과 이 땅은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되냐? 20m 이상. 이 수치 꼭 암기해야 돼요.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 이걸 기할 때 1담이 뭐지? 오, 2다. 그래서 20m 이상. 이렇게 암기해요. 근데 만약 이 일반 도로인데 이 폭이 만약 12m다. 그러면 20m 미만이니까 이 땅과 이 땅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도 되죠. 근데 이게 바로 20m 이상이다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되고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된다는 거꼭 아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로 만들겠다라고 도시 공으로 결정해 놓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도시
군계획 A 정도로 합니다. 이렇게 군에서 했다면 군, 또 서울특별시 육등학시 특별자치 특별자 도시 했다 해놨다면 도시, 이렇게 하는데 도시 군계획 A 정도로 했다. A 정도로의 경우에는 이 폭이 얼마 이상으로 확정돼 있으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하나의 주택 단위로 보지 않는가? 바로 여기 보세요. 애정을 느꼈다 그러면 팔로 안아준다 이렇게 생각해. 팔로 안아준다. 애정을 느끼면 팔로 안아주니까 8m 이상이다. 이 수치를 암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애정을 느꼈다 팔로 안아주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수치를 암기를 해야 된다. 폭몇 미터 이상인 도시계획 A 정도의 경우는 바로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가? 그거 받으십시오. 8미터 이상.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가로 2번. 공고란 게 나와 있죠. 이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는데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천세대를 쳐서 공급하려고 한다. 근데 주택경이 안 좋을 때는요. 잘 분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에 이걸 사업을 진행하지 말고 공사할 때게 먼저 여기 공사하고 나중에 이게 공사해서 분양하면 되니까 공고를 나눠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고 109 공사는 공고 109 209 이렇게 공사는 구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공사는 구간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걸 공고를 합니다. 뭐109 209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공고별로 나눠 가지고 주택건설사업에서 분양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공고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바로 둘 이상으로 구분해 1단위 구역으로 착공신고. 여기서 착공신고 따로 하고요. 또 여기도 착공신고 따로 하고 이렇게 착공신고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다 끝냈다. 그러면 여기서 별도로 사용검사 별도로 할수 있고 여기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별도로 했다. 그러면 별도로 사용검사도 진행해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공고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원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제 키포인트는 밑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권고별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가?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여기에다가 모 사업체가 600세대 이상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랬을 때만 바로 한 번에 이걸 건설 공급하게 될때 미분양의 속출하면 이 사업체 여기서 작업 좀 묶여서 부도날 수가 있으니까 바로 600세대 이상의 규모로 주택단지 전체에 들어갈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렇게 권고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이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500세대만 건설을 해서 분양하려고 한다. 그때는 권고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없고 권고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한꺼번에 진행해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중요하다는 것. 몇 세대, 그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만 권고별로 구분하여서 바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가? 600세대. 이 수치 가지고 두번 나왔으니까 중요표. 자, 그러면 2번에 봅시다. 이렇게 권고를 나눠서 사반다라고 할때 권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야, 권고를 구분해서 나갈 때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허용하겠는데 그때 권고를 나눌 때는 109, 209이 나올 때 권고한 폭은 6미터 이상 떼어라. 그리고 권고마다 이 공동택을 배치할 때 최소 여기도 300세대 이상, 여기도 300세대 이상은 배치해야 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해 나갈 때만 권고별로 사업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2번 보면 권고의 구분 기준에서 기역 끝에 보면 그 공간을 조성해서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권고한 경계별 설정할까? 이때 여기다 뭐 부호 설치하든 넣는다든가 조개한다 이거는 알아서 할 일이고요. 여기서 시험공부에서 권고한 폭은 몇 미터 이상 떼야 되냐? 6미터 이것만 기억하시고. 니은 권고별 세대수 몇 세대 이상 배치해야 되냐? 300세대. 그래서 여기 권고에도 109 300세대 이상, 여기도 209도 300세대 이상은 배치해야 되니까 아무리 그 세대수가 적어도 몇 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단지에 들어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고별로 구분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 주체가 있다.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있다. 그 자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60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신청해서 받아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신청해서 받아오는데 공사를 진행할 때는 109는 109대로 들어갈 때 착공신고를 따로 하고 공사 끝나면 사용검사 따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209도 공사 들어갈 때 착공신고 따로 하고 공사 다 끝나면 사용검사 별도로 받으신다는 거. 애당초 사업계획 승인은 통째로 받는다는 거. 사업계획서는 통째로 받지만은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는 공급별로 구분해서 별도로 수행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받았던 사업주는요, 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이 공사 들어감에 있어서 원칙은 5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 5년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사유였으면 착수기간 연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착수의 연장은 1년 이내 범위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 기간 내에 또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서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 신고로부터 그 다음 공고는 바로 늦어도 몇 년에 들어가냐? 2년 이내에 들어가야 돼요. 2년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취소해버리면 1공고에 완성된 까지 다 불법 건축이 돼버리니까 바로 2년에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2공고니까 2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건 아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551페이지 보시면은 공공택지 나와 있죠.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 이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먹는 이 사업체 있죠? 이 사업체가 이 공공택지를 이렇게 분양받았다. 택지를 분양받았다. 여기다 공동택지를 건설했다. 그러면 사업주체는 바로 이 공동택지 분양할 때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 정해서 고가를 팔아먹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바로 법에서 정한, 주택법에서 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정해서 분양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돼버립니다.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우리가 공급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싸게 공급을 받은 게 되니까 전매 제한을 받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걸 팔아먹지 못하도록 규제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공택지는 어떠한 그 택지를 말하냐? 거기 나옵니다. 공공택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10개의 공공사업이 밑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죠. 이런 10가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입니다. 단독택이 아니고 공동택이 건설되는 용도를 말해요. 그래, 공공택지 반대말이 민간택지가 있죠. 민간택지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다만 민간택지라도 거기에 바로 분양가가 그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투기 거래가 상향한다. 또 주택 가격 상승이 엄청 세다. 그럴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이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다라고 고시할 수 있어요. 그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 후반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식으로 정해버리면 거기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공공택지가 뭐냐? 10가지 공공사업인데 그 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을 말하거나 이렇게 좀 받으시고 이때 10가지 공공사업이 뭔가? 자, 1번 국가, 지자체, 한국도정사, 지방사인 사업체 이네들을 약자로 국지공이라 합시다. 국가 할 때 국, 지방자치 할 때 지, 한국토지주동사 할 때 공, 지방사 할 때 공 해서 국지공. 이네들이 공공사업체예요. 그래, 이 국지공이라는 사업체를 공공사업체라 합니다. 이네들 민간 아니죠? 그래, 이 공공택지가 되려면 이 택지를 만들었던 자가 공적 주체야 돼, 일단. 공적 주체야 되고
이 안에 들어갈 주택은 공동택이야? 바로 공공택지가 되겠는데, 만약 민간이 밀었다. 이 택지를 만들 때 민간이 밀면 민간택지가 되겠죠? 자, 그래. 일단 이 택지를 조성했던 주체가 공공사업 주체가 된다. 국주공. 그리고 이 택지를 만들 때게요. 바로 수용 3방식과 무슨 환지 방식에서 사발하게 될때 환지 방식에서 만든 택지는 아니고 수용 3방식을 정해서 만든 택지일 때 바로 공공택지가 된다는 것. 자, 그걸 전제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1번, 국주공인 공공사업체가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이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수용권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따라 맞는 것도 공공사업입니다. 2번, 택지개발사업에다 줄 것이고, 3번, 바로 산업단지 개발사업, 4번,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번, 끝으로 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 6번, 도시개발사업인데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해야 되고,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에다 줄 것이고, 거기다 써요. 국지공 이렇게 써놔요. 그래,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바로 정부 출연관, 이런 공적 주체가 사업 시행을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돼서 그것도 수용 3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택지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업을 했던 자가 국지공인 공공사업자여야 되고, 그리고 수용 방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환지 방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죠. 6번 좀 주의하시고, 7번, 수용 3방식을 적용해서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 땅이 택지로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공공택지. 8번, 혁신도시 개발 사업도 공공사. 9번, 행정중심 복합도시 사업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도 공공사. 10번, 마지막에 공익사업으로서 수용 3방식을 적용해서 공적 주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그것도 공익사업이구나. 이렇게 받으십시오. 이런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어지는 공동택 건설 용지가 공공택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552페이지 리모델링 나와있죠. 이 리모델링은 시험에 꼭 함정 나오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중요한 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리모델링 뭐냐? 그것도 써놓으세요. 리모델링이란 그렇다. 앞에다 주택법 이렇게 써놔요.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는가? 주택법이다. 그래, 주택법상 리모델링, 건축법상 리모델링 용어의 뜻이 달라요. 그래,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바로 리, 정, 대, 개까지 나왔어요. 증축, 대수선, 개축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주택법상 리모델링 항선 리, 정, 대로 끝나요. 개축은 안 들어갑니다. 증축하고 대수선만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단독주택하고요. 공동주택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동주택만 리모델링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개축하는 일을 말해요. 근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나 있죠? 리모델링. 바로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대수선이 하나 보이고, 2번에, 바로 쭉 가다 보니까 2번에 커트리 머리 보니까 증축하는 행위, 그말 보이죠? 증축, 증축.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증축하고 대수선, 대수선하고 리모델링. 자, 2번 보면, 사용 검사로부터 공동택 전부에 대한 그 임시 사용을 승인받았다면 임시 사용 승인로부터
또 건축물들은 사용 승인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되는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그런 연수가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다 줄 거예요.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 가로 건너뛰어서 전용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다만 세대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은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일이 많다.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하여 공용 부분은 별도로 증축이 가능하다. 3번 이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가 있는데 이걸 세대수 증가의 리모델 한다. 그리고 수직으로 그 증축할 수 있어요. 이걸 수직 증축역 리모델 하는데 수직 증축역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인정되는데 가번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일 때 이걸 수직 증축역 리모델 합니다. 그 대상에들은 기존 건축물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3계층까지만 수직 증축 가능하고 이 수칙 꼭 중요시해야 돼요. 니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에들은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면 2계층까지만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이 수칙 꼭 받으시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에들은 기존 건축물로 신축 당시 구조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허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뜻입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감일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이렇게 가볍게 봐주시고 자 가볍게 읽어봤는데 자 리모델링 주택법상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이 정됩니다. 주택법상 주택일주인 단독주택은 그 소유자가 알아서 다 고쳤으니까 이 주택법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각 세대가 전체로 이용 사용 관리하고 있는 전유 부분이 있고요.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공용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서 함께 하는 거죠. 아, 그래 이 공동택에 대해서만 리모델링 제어합니다. 리모델링은 대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증축행위도 있다고 그랬죠. 이 공동택이 이제 신축됐다 합시다. 아파트 뭐 연립 다세대가 신축됐는데 신축하자마자 바로 리모델링 한다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공동택이 탄생될 때 그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건축상 건축받아서 사용승인 받고 바로 사용하면 돼요. 3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하고 끝나면 사용검사 받아서 사용합니다. 또 일부만 완성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택이 탄생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법, 건축법. 그래 탄생돼서 사용할 때는 주택법은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건축법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일정 부분 완성되면 두 가지 다 합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공동택을 사용하려면 셋 중에 하나는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용 시작합니다. 법적으로. 사용검사,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 그래 사용했다. 오늘 신축했다. 오늘 사용했다. 바로 리모델링한다. 말도 안 되죠. 거칠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이 리모델링, 공동택을 리모델할 때는 두 가지 경우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세월이 좀 흘러야 그 노화가 되고 기능이 쇠약해진다. 그래서 경관세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대손은 몇 년이 지나야 되냐? 그 타나서나 10년이 경과돼야 대손이 법적으로 가능해.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근데 증축은 몇 년 지나야 되냐? 증축은 15년이 경과돼야 돼요. 15년이 경과돼야 증축 리모델링을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그 시도 조례에서 따로 경관서를 청하고 있으면 그 기간이 지나야 정축인 리모델링은 돼요. 그래 이제 이 신축해가지고 공동택을 나름대로 20년 미만의 범위에서 이렇게 고쳐 쓴단 말이에요. 이걸 리모델링을 하죠.
그런데 20년 지나버렸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크다. 그럴 때는 밑둥을 철거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데 이걸 재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하기 이전에 좀 고쳐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 재건축할 때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런 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면 됩니다만은 공동택 리모델링 공사는 주택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증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증축은 늘리는 거죠, 늘리는 거. 자,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것이 증축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때 주택법상 리모델링 일종인 증축인 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존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때 전용면적을 더 넓힌다. 복도형으로 됐는데 복도를 털어버리고 전용을 더 확장공사한다. 이걸 수평정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그 10층짜리로 분양된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각 세대에서 얼마 뭐 1억씩 2억씩 각출해서 공사비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사비를 각 세대에서 각출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요. 그래서 옥상에다 층수를 더 올려가지고 그놈을 새롭게 만들어서 분양해서 팔면 그만큼 돈이 들어와서 각 세대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겠죠.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옥상에다 더 올려버려가지고 층수를 넣는 것을 수직증축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지에 요즘에 연세 많으신 그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지. 그래서 기존에 30년 전에 경로당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은 두세 개 더 만들어야겠다. 그걸 공용부이라고 그래. 공용을 별도로 건물을 세워가지고 늘릴 수 있어요. 이걸 별도 증축이라고 그래. 공용을 이렇게 별도로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수평 증축, 수직 증축, 별도로 공용부는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수직 증축 기존의 층수가 14층 이하에 있다 그러면 옥상에 있다 2계층까지 올려라.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3계층까지 올려라. 이게 포인트니까 꼭 알았어요. 14층 이하다 그러면 2계층까지만,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3계층까지만. 이 수치를 달달달. 그런데요 이거 언제에 이걸 법에서 허용하게 됐냐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걸 허용하게 됐습니다. 분당에 있는 세력들이 바로 이걸 요구해가지고 과거에 계속 이걸 요구했는데 그동안 받아주지 않았어요. 법에서, 주택법에서. 왜? 삼품 백화점의 그런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상사 또 발생하면 안 된다 해서 계속 그걸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때 이걸 받아줘가지고 지금은 수직 증축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공동택 있다. 지금 대소 증축하려면 15년이 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5년이 지난 아파트 옥상에다 뭐 2계층을 돌려버려라, 3계층을 돌려버려라, 이게 수직증인데 말 됩니까? 제 생각 안 되는데 이렇게 이 결탁을 해가지고 말이죠 허용하게 됐어요. 아무튼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나 일단 우리는 법 공부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이 수치는 일단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수치 뭐 출제원들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까? 법 전문대로 그냥 백해서 써버리지. 아무튼 이 수치는 꼭 암기하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평증축을 보겠는데 수평증축은 기존의 전용면적이 좀 적었어. 그러면 복도를 털어버리고 올립니다. 이렇게 이걸 수평증축을 하는데 그때 전용면적, 주거 전용면적이 좀 적은 것들은 그걸 좀 크게 확장공사를 하도록 허용해. 그래서 기존의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종전 주거 전용면적 대비 40%까지 더 확정사해도 된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전용면적이 그 이상했다 그러면 바로 기존 주거 전용면적이 30%까지만 확정사해라. 이렇게 좀 수치를 받으시고, 아까 옥상에 있다 이렇게 층수가 올라감으로써 어때요? 부득불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새로운 세대가 바로 이사 들어오면 그 단지에 주차난이 발생하고 주광이 또 열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수의 증가를 또 규제합니다. 바로 기존 세대수가 그 단지에 천 세대였다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수반된다. 그럴 때는 종전 세대수 대비 15% 이내까지만 허용하겠다. 종전의 세대수가 천 세대였다면 그것의 15%가 바로 150세대죠. 그래서 150대 이하까지만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거기 바로 3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 포함해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용하겠다. 여기까지를 받으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진행할 때는 잘못하면 옥상에 이렇게 층수가 2층 올라가 버리고 3층 올라가면 이게 꽉 눌러가지고 잘못 붕괴되잖아요. 그렇죠? 상품 백화점 그래서 붕괴됐는데 말이죠. 그래서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는 신축 당시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구조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걸 또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번에 있죠. 자, 여기까지 좀 한번 읽어두시기 바라고. 이렇게 수직 증축에 따른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단지 주변에 있는 도로 같은 것이 세대수가 증가해서 교통량이 막 증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가미라 그리고 이주수의 집중 이것들을 미리 체계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청이 서울특별시장, 육대광역시장, 뭐 대도시장 너네들 미리 그 정책계획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것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가밀, 이주수의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실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553페이지. 그리고요, 이 공동택의 소유자들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합니다. 그거 또 보겠어요. 주택조합. 그래, 주택조합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자, 리모델링 주택자. 그 내용이 553페이지 바로 나옵니다. 553페이지 보시면 사업주체 나오고 주택조합 나오고 뭐 입주 나와 있죠. 자, 먼저 사업주체는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겠는데 사업주가 뭐냐.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바로 주택법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택. 단독택을 30호 이상, 공동택을 30호 이상, 이런 주택 건설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을 1만 정도 이상으로 하려는 그런 자. 주택 건설 사업한다, 대지 조성사업한다, 그랬죠? 그런 사람을 사업주체를 합니다. 이 사업체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 계획서를 짜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이 계획대로 사업 좀 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승인을 신청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시도사 뭐 대도시장 이네들한테 때로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이렇게 신청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받는 것을 사업계획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대지 조성 사업을 한 자를 사업체를 하는데 그런 사업체로는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나올 수 있고 한국토지공사 지방사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 민간이 이런 사업체로 등장하면 등록을 해야 돼. 등록.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걸 등록사업체라고 그래. 자, 이런 자들이 사업체가 돼요. 자, 그래서 사업주체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 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자를 말한다. 1번 국가 지자체, 2번 한국토지공사 지방사, 이네들을 공공사업체라고 그래, 4명을. 그리고 3번 등록한, 그 말했죠. 그때 등록했다 떠넘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업자. 그래,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대지조성사업을 약자로 등록사업자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 주택조합은 시험에 꼭 함께 나와요. 그래서 주택조합을 잘 받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주택조합은 먼저 종류가 몇 개 있냐? 세 개 있다. 아까 했죠.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 주택법을 공부합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이 세 개를 합해서 주택조합을 한다. 그래, 주택조합의 종류 세 가지에는 임대주택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잡아는 재건축 주택조합이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재건축 주택조합이 있다. 그럼 틀려요. 이거 아니다. 그렇죠?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임대, 주택조합이 있다. 그럼 틀려요. 이거 아니다. 그랬죠? 이걸 주의하시고 세 개를 말한다. 그래, 이때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1번 번을 매겨보세요. 지역 주택자 앞에다 1번, 직장 주택자 앞에다 2번, 리모델링 주택자 앞에다 3번 매겨가지고 세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딱 봐두시고 이때 지역 주택자는 누가 만드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만들어요. 뭐 하려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되죠. 이때, 지역 주택조합을 적용해 나갈 때, 이 같은 지역의 범위를 아홉 개로 설정하고 있어요. 아홉 가지를 여러분은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는 하나의 지역이다.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대전, 세종, 충남은 하나의 지역이다. 그리고 여기 충북도 별도의 지역이다. 강원도는 별도의 지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경상북도, 대구는 하나의 지역이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하나의 지역이다. 전북 하나의 지역이다. 강주, 전남 하나의 지역이다. 제주 특별시도 하나의 지역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다. 이렇게 아홉 가지를 쫙 치켜서 알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지역 주택조합을 결산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이었다. 여기에서 지역 주택조합을 결산할 때는 어느 주민들이 그 주택조합의 조합으로 들어올 수 있냐? 바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 주택조합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세종시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딱 만들어서 지금 모집하려고 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전광역 시민도 들어올 수 있고 충청남도 도민도 들어올 수 있고 세종시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 그 지역적 범위를 좀 짝짓기해서 알아주시고 그래, 지역적 범위를 굉장히 광역화시켜 놓고 있죠. 근데 여기 서울특별시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고자 조합을 모집하는데 강원도민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기 세종시민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까 세 가지 지역이 하나의 지역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만 요건 맞춰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지역은 그렇고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재에다 줄 거고 공동주택도 떠넘치고 단독주택이 아니다. 공동주택 소재가 주택을 리모델링, 리모델링했다 떠넘쳐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하기 설립한 조합이다. 3번 입주자, 이거 시험에 안 나오고 넘어가고 사용자도 시험에 안 나오고 관리사도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6번 다른 법률을 관계해가지고 그것도 통과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55페이지 제2장 주택의 건설은 잠시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하죠.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